안녕하세요. 부양남 무풍입니다 어, 오늘은 제 92회차 어, 난초 여행 어,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간 저희들이 워그라나가 가톨리아 대흥 가틀리아를 판매했을 때 어 어떻게 하면은 꽃이 나올 것인가 했습니까? 그죠? 어느 시기에 어떻게 물을 주면 했습니까? 꽃이 나올 건가? 잠깐 요쯤에서 어, 제가 어, 방송 어, 그 한번 방송을 해보겠습니다. 음. 어, 한주 동안 다자 그. 잘 계셨죠? 이게 난초 이행 방송 시간 시리즈로 이렇게 나가는 그 시간만 되면은 매번 다기다려진다는 이런 자그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어 하루도 빼먹을 수 없어가지고 어 제가 이제 또 오늘 늦게 부랴부랴 이래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조금 제가 바쁜 일정강계로는 무풍이 요즘 많이 바쁩니다 이게 이쪽에도 해이도 반면 방송도 해이드고. 어, 또 다른데 온실도 그 짓는데 제가 어, 어, 출장도, 출장도 가야 되고 또뭐 여기 저기야 있습니까 그죠 어, 선, 그 구매자들 상담도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조금 많이 바쁩니다 어, 어, 시간 제때 제때 시키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시고 어, 조금 기다려주는 미덕으로 아니습니까 그죠 예쁘게 봐주십시오 <laughs> 네, 제가 이게 이게 꽃을 좋아하다, 보니, <laughs> 좋아하다 보니까 꽃을 어, 좋아하다 보니까 한데 맨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조금 기관지가 좀안 좋아서 어 기침을 좀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매번 아 매년 안있습니까 그죠? MRI, CT 어 증밀 검사들 다 하고 하고 이제 있으니까 뭐별 문제 없다고 하니까 안있습니까뭐 이게 아마 꽃 질적인 그런 이제 그런 정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어 저희도 이렇게 꽃들 보고 즐기면서 어다 같이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저게 지금 오늘은 여기에 보면은 아직까지 어 여기에 만져보면은 여기에 딱 만져보면은 물을 줄지 말아야 될지 알수 있는 거고 실점은 여기에서 이렇게 살짝 만져보면은 여기에 나올 때나와가지고 살짝 만져보면은 뭔가 볼록하게 앉습니까? 만지지면은 그때서 물을 뒤쪽에서 주 물을 주시면 됩니다. 어, 조금 여기에 막금 놓을 때 물을 줘 보면은 그 공탕으로 갈 확률이 많아 가지고 이게 뭐 앞에 여기에서 나오고 나서 여기서 나오고 나서 보통 보면은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말리면 안있니까 꽃눈을 확경을 지을 거예요. 그렇게 인자 너무 일찍 인자 꽃들 피면은 어, 꽃이 피면은 잎하고 어, 꽃 꽃하고 앉습니까? 같이 동시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대부분 거의 꽃만 나오라고 꽃 나오는 시기에 그냥 아예 그냥 물을 말려버립니다. 말려버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꽃눈을, 꽃눈을 유도를 해가지고, 꽃눈이 붙기 시작하면은, 어 저희들이 거의 십오 일 간격으로 한 번씩 물을 줍니다. 너무 심하게 주면은 꽃이 중도에 탈락하는 수가 있으니까 적당한 이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뱅수해 주는 반 정도 시간이 있습니까?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이게 발브가 요렇게 지금 쪼그러져가 있으면은 음 어느 정도 아니십니까? 물을 주가지고 회복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꽃도 뭐 나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저 너무. 어 제가 이제 방송에 어이 물을 주는 꽃는 나올 때까지 물을 주지 말아 하니까 아닙니까 두다 달, 한달두 달도 물을 안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난좀 망가집니다. 망가지기 때문에 거의 대 요즘 시기에서는 20일을 넘기지 20일을 넘기지 마세요. 15일 15일을 20일 넘기지 말고 아, 아직도 여기도 지금 조금 미싱하는데 이거는 아마 다음 주에 아니습니 저희들이 물을 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거이 인자 꽃들 꽃이 확정이 된것 같아요. 그래 반대편에 이제 아직 아직 꽃눈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물을 못 주고 있었는데 음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 아마 물을 줄 거예요 이게 물을 주고 아 이게 잘 야생처럼 뿌리 아 있습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어 여기 저기 서 부양에 지금 꽃눈 그죠 우리 카페 부양 카페에는 완전히 꽃소식이 매일 매일 지납니다 어 지나고. 와 여기에 몬테아줄도 제가 조금 중간에 물을 줬더만 잎 속에서 아마 꽃이 나올 것 같아요. 잎을 달고 나는데 지금부터라도 물을 한번 끊어 보겠습니다. 끊어 보면은 어, 잎은 조금만 자라고 했습니까? 꽃만 쪽 나오겠죠, 그죠? 어, 이것도 저 국내에 실생배양했던 시메알바, 어, 그죠? 베를라. 어, 꽃이 붙었습니다 꽃이 붙어 가지고 나오고 있고 야 이게 발아 한번 봐보세요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길러 가지고 예쁜 일이 되면 예쁜 꽃이 다 나오겠죠 그죠 예쁜 꽃이 다나옵데저 <laughs> 오늘은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난초를 기르면서 발브가 부양해 발브가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떤건지 아니었습니까 한개 한개 아니었습니까 제가 짚어가면서 아니었습니까 어. 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해드리고 우리가 판매 방송했던 것도 어 이제 예를 들어서 페를라들 예를 들어서 그까탈스러운 아이들은 살이 안 붙어지만은 지금은 이제 점점 점점, 점점 이리 살이 붙어가면서 꽃눈을 그 이제 이지고 매체 가는 그런 이제 단계예요. 그리고 여기는 앞에서 나줄리 5번 어, 여기 이제 지금 꽃눈이 여기에 지금 붙어 나오는데 어, 지금 아직까지는 물을 주면 안될것 같아요. 오늘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을 전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여기에 저희 이제 물방울 아니, 물방울 안 있습니까 그죠 물방울이 피면은 이렇게 어, 음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방울이 나오면 꽃이 나오기 전에 위에 여기에 보시면은 어, 이렇게 이제 이게 V자 모양으로 색깔이 색깔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물방울이 꽃 끝에 이렇게 이제 이래가지고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거 요거는 요걸 해 가지고 엔젤 마크를 해 가지고 이게 이게 있어야 어 물방울을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게 어 물방울에 대한 아이스메그정표나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요걸 작년 지난 해는 요거 엔젤 마크를 확인을 못한 거예요. 우리 지미가 분께서 이래 가지고 요거 꽃이 피는데 보니까 물방울인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올해는 어 물방울 어 엔젤마크를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제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꽃들 이렇게 이제 이렇 피었습니다. 물방울은 이렇게 엔젤막 여기 끝에 꽃들 이렇게 살짝 색이 색이 변합니다. 색이 변하고 이게 V자 모양 아습니까 이게 탁 이제 열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그이 변함이 없는 그런 물방울 물방울인 거예요. 이거는 한번 물방울이 되면 고정이 됩니다. 이게 혹시 어, 꽃봉 우리가 나오실 때 나올 때아 있습니까 요는 쪽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까 그좀 확인을 해보세요 이래 가지고 부양에서도 이게 그러지 않고 아 있습니까 그 그냥 어, 물방울 모 모체를 어, 물방울 그러싱 개체를 알수니까 저희들이 많이 팔아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를 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이제 단어 간호가 있습니까 그게 이제 물방울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이게 요것도 우리지미가 분께서 어부양에서 이제 확인 못 했던 그 중에서 여기게 이제 셀프에서 꽃이 나 물방울이 나온 거예니다 나온 겁니다. 나온 거 나온 거기 때문에 했습니까, 그죠? 어 요번에도 어,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도 방송도 하고 물방울 미확인 개체, 그죠? 미확인 개체. 그런 걸그 이제 제일 자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사람 아, 구독자님께서 이래 가지고 이게 물으시는데. 그거는 복골복이에요 제가 뭐 이래 가지고 더 제가 가릴 수 있으면 아니 습니까 농장에서 다 가려 버리지 그걸 어떻게 판매를 하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 하고 음 실생 에서는 어, 물방울이 아니으면 나올 확률이 그죠 챙개내2 0 0개 중에서 한개 정도 나오는 거예요 어 조직 배양도 아니 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본에서는 자그폴리아울라스미조직배양헹거을 그렇게 많이 사 왔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사 왔는데 확인 결과 어, 그 조직배양도 35%가 넘지를 않았었습니다 어, 우리 혹시 저는 먼저 꽃들 키워본 선배로사습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물방울 물방울 이런데 염려를 하지 마시고 어뭐 그거 조금 어~ 그렇게 인제 해도 조금 어~ 나중에 인제 이래가지고 선별이 되는 개체가 아니 개체는 정확하게 되니까 어~ 매번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물방울 나서 셀프나 이래가 조직 병에서 물방울을 나이 뭐~ 물방울 물방울 개체가 있습니까 그렇게 비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쌀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저희들도 어, 모듈러 사이스니까 물방울 개체를 아주 비싼 고가로 언제 고가로 매입을 해 가지고 와 가지고 모지를 사용하는데 어, 뭐 저렴하게 안 있습니까? 대만에서 뭐 물방울 안 있습니까? 뭐한 3만 원짜리 안 있습니까? 뭐한한뭐한 100개에 가지고 안 있으면 그 중에서 안 있습니까? 물방울 고르면 되겠죠. 그죠? 어, 그거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정말 이래 가지고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안 있으면 노도에노도 어놔이기 때문에 아니습니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심으로 해가지고 많이 구매하세요 구매해가지고 또 우리 이 어려운 농가에서 농가에서 아니습니까 그죠? 이게 어 하나의 돌파구가 될수 있도록 아니십니까 그죠? 어 많이 아니십니까? 협조를 해 주시고 어 단지 저는 우리가 먼저 꽃을 케어받던 이제 선배로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어 사람은 취미는 아니십니까? 각자 존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은. 여기 한번 쳐다봐 보세요. 이게 발버를 최대한 켜워 가지고 아직도 저희들이 매번 방송에 한두 점씩은 물방울 미확인 개체가 있습니까 나가고 있어요. 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방송분에 보셔 가지고 어 물방울 개체가 있습니까? 탁탁탁 다 있으면 찍을 찍으, 찍으세요. 찍으면은 어 노트가 가될수 있는 아니습니까? 발버 한번 봐 보세요. 아유 내이는 발버 보면은. 음 저는 저는 정말 안 있습니까 이래 가지고 가슴 두근두근 합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음 여기다 한번 봐보세요 요거 지난해 한, 뭐, 전진 하나 잘라 묶고 또다시 하겠습니까 요쪽에 반대편에서 어해신나두개 받아 가지고 요렇게 이제 건강하게 길른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잘라 나니까 어, 어떤 판매 방송에 띄어보내기가 뭐든그 해서, 발부는 좋아도 아니습니까 제가 저제가재료가 저레,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 꼭 이제 저런 건 나중에 또 보시고 필요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따로 아니습니까 제가 어, 배송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고, 야, 여기에 저희들은 예, 음, 이체쳐다보세요이는데막발브가 지금 계속 이것도 오늘 물줘야 되겠네. 요 뒷백 발브가 약간 쪼그리면은 물을 주세요. 아직까지 꽃눈이 안 나왔을 때는. 그래가지고 뭔가 있습니까 꽃눈이 이래가지고 붓기 시작하면은 붓기 시작하면은 어, 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꽃이 붓는 음. 여기 보세요. 요기는일모에좀 되면 꽃 나오겠습니다. 꽃 나오고 저쪽에도 지금 꽃든 꽃든 저희들이 계속 나오고 꽃 나오는 위주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시의 지장이 없을 만큼만 남겨두고 어, 저희들이 꽃든 어, 거의 다 판매를 합니다 합니다. 한200 화분만 저희들은 이래가지고 두고. 나무지 아니습니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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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니습니까? 구독자님 곁으로 가도록 열심히 하십니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세미 알바 아니습니까? 네, 제 손바닥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 엄청나게 잎이 커져버립니다. 손바닥하고 한번 봐보세요. 그죠? 어. 이게 잎이 이렇게 커져버리고, 이게 도대체 저는 이래가지고 기대면서왜 이런 영문이 생기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어, 저도 이래가지고 계속 이제 이게 키워가면서 어, 그렇게 해 가는데. 어, 발부 한번 봐. 밟아야, 거 한번 발부야 꽂는거 한번 보세요. 어. 요것도 어, 우리 예약자님이 따로 있어 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하는 거고 여기 오시는 분 분이 아니십니까? 이래 가지고 좋은 거는 어, 많이 뽑아 뽑아 가지고 이미 이제 전시 때 이래 갖고 아, 전시회 때는 꽃이 피면은 가지고 가려고 많이 이제 이래 가지고 예약 예약 전표를 꽂아 놓고 있으면 돈 어, 뭐 대금 지급하고 전표를 꽂아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쪼록 아니습니까또 이게 가까운데 계시고 어 조금 한가히 시간을 내셔 가지고 어 부양 방문해 가지고 좋은 거다니시면 선별해 가지고 예쁜 취미가 되도록 하시, 하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어 저도 어 여기에 어 보면은 올해도 깜짝 놀랄 거. 하 우리 저희. 어양 나는 앞에서 그나줄리7 번이 꽃이 이렇게 두 송이 저쪽에도 두 송이 나오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7번이방방하게 해가지고 발보 이만큼 벌써 아니습니까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뭐 여부 요번에 저희들이 지금 요 순간에 피는 아이들이 나줄리 시리즈들이 꽃이 좀 많이 붙고 있어요. 어 많이 붙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거는 꽃이 아니야. 안내 네. 한번더 가겠네요. 그죠 한번더 가고 음. 그 하이 등간에 어~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어~ 꽃들 예쁜 꽃들 피어 보시리라고 생각하고 아 여기도 어 이거는 뭐지 어~ 백구십삼 번하고 어~ 섬밀린 피에스하고 나 그~ 나 라피스 나줄리오 번하고 어~ 고개 했던데 발부가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꽃이 피네 어~ 여기이제꽃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꽃 기대되는 품종이에요. 올해 첫꽃첫 첫 스타트 꽃첫 꽃이 되는 거예요. 어 되고 어 아까도 여기에 보니까 또저 안에 여기도 물방울 개체가 있습니까 그죠 물방울 개체가 꽃이 붙어 가지고 나오는 개체도 어간호가 있습니까 한 개씩 보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쪼록 오늘은 어 제가 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은 음 이렇게 어 꽃눈이 붙어 가지고 여기에 꽃눈이 이렇게 붙어 가지고 여기에 이게 꽃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만지지지 않으면 안 있습니까 그죠 만지지 않으면 물을 주면은 잎으로 잎으로 가버리던가 꽃이 시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들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꽃눈이 이렇게 붙고 나서 붙고 나서 한 15일 정도는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물을 주면 물을 이제 다시 물을 주면은 어 꽃이 예쁜 꽃들 아니으면창 밀고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꽃눈이 살짝 들면은 그죠. 들면은 어 들면은 물을 간혹 안 있으면 1 5일한 번씩 11일이나 15일에 한 번씩 이래가 뒤에 살짝 살짝 주세요. 너무 안 주도 또뭐 이게 꽃이 이래가지고 대공이 원체 꺼 돌린다고 많이 말려버리는 아까 나중에 꽃이 아니면 찌그러지게 피고 않습니까. 뭐 어떤 식으로 되니까 너무 많이 주면은 꽃이 기, 꽃이 기흥이 핍니다. 기흥이 핍기 때문에 적당한 그거 그죠. 그거는 제가 어느 만큼이 적당한지 그거는 제가 어, 그걸 어, 가늠할 수가 없고 그죠. 음 재배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재배 환경이 다 다르게 되면에 그때 그때 상황을 방해해서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은 여기에 우리 부양의 꽤나 어, 그죠 이게 오늘 어 제가 어 꽃눈이 나오고 어느 시기에 꽃이 될 거라는 거아습니까 그죠? 어,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방송을 했는데 아직도 요거는 조금 더 남았습니다.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맞을 거요. 정도 되는 상태는. 요정도 되는 상태에서 그래서 뒤에서 밟부도 많이 쪼그려지고 이래가지고 물을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꽃눈이학정을 아니 꽃지 학정을안 짓고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것도 저희들이 어 저번에 이래가지고 부작에서 했는데 올해는 꽃이 정말 기대됩니다 지난해는 제가 물갈이를 잘못해가지고 꽃이 안 피고 넘어갔습니다 안 피고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많이 건조시켜가지고 꽃이 지금 어 반대편에는 하나 붙고 어 지금 하나 또 이래 가지고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여기에 요것도 제가 위에서 물을 몇번 뒤집어 써버렸더만 아마 대부분 올해 매송이 꽃이 나오긴 나오는데 대부분 잎 속에서 꽃이 나와 가지고 꽃이 그렇게 크고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요정도 요정도 지금 요정도 되면 한3 4월 안에 있으면 꽃으로, 꽃들 결정을 지을 거예요 그러면 물을 이제 종이컵 한두 컵 정도 뒤쪽에서 물을 줘가지고 또 지켜보고 한 15일 후에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음, 오늘 어 92회 전 난초 여행 난초, 어, 난초 방송은 어, 꽃눈이 어, 분화가 되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 아있니까 그거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해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쪼록 어, 잘 관리하셔가지고 예쁜 꽃 피워보시길 바래봅니다. 음,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어, 다음에 또 난초 여행 93회차에 어, 야인스가더 열심히 열심히 해서 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 건강하십시오. 어, 무풍입니다.